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야, 땅 진짜 넓긴 넓었다, 얘들. 지금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 보이세요? 크리미아 싫어. 싫진 않네. 아, 요렇게 해주고. 얘들은 뭐죠? 얘들이 전쟁의 원인이었지. 크리미아 함락됐습니다. 자, 하나씩 먹어봐야지. 니들은 어떻게 할래? 니들은 뺨 맞고 올래? 아니면은 저거 아직 안 끝났어요? 저거 성전? 뺨 맞고 올래? 아니면 그냥 밑으로 들어올래? 쟤들은 나라가 망하고 싶나 봅니다. 아, 영지 다섯 개짜리 공국인. 지금 동원병력 100만 동원병력 100만짜리 동로마 황제한테 깝치네요. 근데 너무 멀어. 이게 너무 멀어요. 얘들은 지금 아 공장형이구나. 홀슈타인. 그냥 평화합시다. 그냥 화평하고 나중에 좀 더 가까워졌을 때 하면 좋지는 하죠. 지금 너무 멀어서. 저는 쿠킹 원에도 동원형 해제 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춘추전국 시대 된 거 보이시죠? 지금 싹 다 얘들이 봉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평화협정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평판 안 내려가면서 이쪽을 전 봉신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승점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보통 들어줘요. 얘는 안 들어줄 것 같다. 저렇게 해도 가끔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거절했죠? 그쵸. 이겨야 됩니다, 쟤들은. 톨레도. 이베리아도 평정돼 갑니다. 지금 설마 항복 안 할 거니? 네, 승낙하네요. 얘도 거절했어, 지금? 네, 거절했군요. 그럼 조져야지. 저렇게 항복해온 놈들은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요구하면은 들어줍니다. 대체로. 지금 제 평판이요 5.5네요 아슬아슬하네. 좀 더 줄여야 되긴 할텐데. 여기 단곡해 오네요. 거절했다고? 거절하다니. 레온의 왕. 일단은 좀 이거 정리 좀 합시다. 마요르카의 일부입니다. 마요르카는 쟤는 뭐 직할량이 6개나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아니네. 여섯. 여기군요. 산티아고. 제도 조집시다. 뭐, 16,000명 같은 걸로 뭘 저 어떻게 하겠다고. 아유, 자. 공격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병력 많잖아요, 그죠? 그냥 끌었으면 됩니다. 우리는 병력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자, 주교로 임명할 수 있는 가신들도 있네. 그냥 왕작도 만들 수 있고요. 왕, 오, 레온의 왕. 왕입니다. 안 만들어졌네. 이제 만들어졌네요. 가끔 저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교로 만들 수 있는 놈들을 또 어떻게 봉분해줘야 되는데. 일단 앙카라부터 봉분해줄게요. 네, 앙카라 봉분해주고 앙카라 일단 세이브 해주겠습니다. 가끔 봉분해주다가 튕기더라고요. 상비군 개념 없어요. 그게 좀 큰 문제지. 왜냐하면 크루세이드 킹즈 2에서는 후반되면 상비군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뭐 또 라만차? 라만차. 어? 뭐야? 얘들 왜 영토 색깔이 바뀌었죠? 왜 영토 색깔이 바뀌었지? 뭐죠 저거? 갑자기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돌아오지? 이상한 일이군요. 얘는 누구예요? 아, 니가 아직 잡고 있구나. 야, 아직도 여기 새 영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잡고 있네. 속국이 되어라. 신라 산티아고. 그 다음에 얘들은 이쪽으로 하고 얘들은 바르셀로나를 공격하고요. 오! 에데사 굉장히 좋습니다. 저런거 왜냐면 내가 먹을 수 있거든요. 큰 전쟁 없이 함락시키는거니까 좋은거죠.
자, 함락됐고 여기도 함락 하나씩. 바르셀로나도 함락되면 이제 평화 협정하겠습니다. 이베리아도 이제 거의 평정됐네요. 지금 우리가 주교 한 명 더 임명할 수 있죠. 한 명 더 할 수 있네. 그러면 에데사는 그냥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교로 만들죠. 내각이 또 비었네. 아, 이게 아니죠. 외교관이 비었구나. 외교관 20일짜리 방금 왔다. 야, 탁월하네요. 그 다음에 결혼시킬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여자들 결혼은요 능력 위주로 하고요, 남자들 능력을 보고 하고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능력과 나이를 보고 하세요. 그게 뭐 정교한 게임 계획이든 어쨌건 앞으로의 게임 진행에 쉽습니다. 으아, 왜 반란질이야. 아, 왜 전쟁질이야. 참 죄송합니다. 반란질이래. 왜 반란질이, 왜 전쟁질이야. 그루지아 왕국. 아니, 아무 클레임도 없는데 왜 전쟁이고 지랄이요. 죄송합니다. 네, 저거는 그냥 돈 주면은 해결돼요. 클레임이 없을 때 전쟁을 건 거는요 그냥 대체로 돈 주면 해결되고요, 클레임이 있으면은 그 클레임을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전쟁이 거의 끝나지 않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에 먹었네. 자, 요렇게 해줍니다. 속국으로 삼아주고요. 그러면 받아줘요. 아라곤의 왕. 야, 왕작이 쏟아진다. 아이, 바르셀로나 공작이 다 만들었죠 이제. 이제 평판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평판 3.1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아, 얘들도 조집시다. 위쪽에 있는 군대들은 밑으로 내려와 주고요. 다음에 너희는 이걸 쳐라. 아까부터 굉장히 많이 거슬리던 놈인데, 정말 굉장히 거슬리던 놈인데 이제 치네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군이 지금 일어났는데 십자군 아직도 지금 어떻게 수술을 못했어. 제 영토 안에 있어서 공격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저는 지금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싫어. 그냥 계속 너 백작해. 그냥 땅 줄게. 네, 배드보이나 깎아. 그치, 됐죠. 마지막으로 말라가 이베리아 최남단까지 왔습니다. 여긴 폴스카야? 아닌데? 그냥 독립백작령이구나. 여기 우리 군대였어요? 자, 여기도 세상에 독립백작령이 떡하니 앉아 계시네요. 그럼 먹어야지.
얘는 뭔데 게르마니아 왕을 갖고 있어? 왕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죠? 지금 이신은 깎여도 괜찮죠? 3천 뭐 이렇게. 카스티아의 왕. 일단 요거 이베리아 대체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왕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얼마나 많이 있나. 타이틀 모으는 것도 재미죠. 게임에 엄청 큰 재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는 화평에도 안 받아줄 것 같아. 왕작이 때문에. 오 좋다. 방금 그거였죠. 방금 그 조기 한 명 늘었지. 얘는 그냥 받아주고요. 주교 임명해 줍시다. 아 레온의 공작 또 만들었네. 야 감투가 몇 개입니까 지금? 잠시만요. 왕관 모양은 위신입니다. 아 위신이 아니고요. 그 만들 수 있는 자귀 여기 오른쪽 위에 뜨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만들 수 있는 자귀가 뭐가 있나 그런 거 보는 거예요. 킴벌랜드는 뭔데? 아 얘들 싫은데 그냥 너 주교해. 그냥 내 소박한 꿈은 전부 다 봉신화 시키는 거라고. 그치. 난 니들 땅을 집어먹고 싶은 늑대가 아니라네. 귀네드 제도도 조제될까요? 아니 뭐 이왕 조질 거면 빨리 조진 게 낫지. 얘들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땅 여섯 개나 있어. 하나 어딨어? 여섯 얘들입니까? 얘들도 아닌데.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저게 제일 짜증나요. 자 백장령을 봅시다. 아틀라스산 요 남쪽이잖아. 여긴가? 아니 미친놈들이 왜 에이리온놈들이 여기 영지를 갖고 있어요. 저건 뭐하는 놈들이야. 예, 그 교황령입니다. 전쟁 선포하면 엄청 귀찮아질 것 같아요. 얘들이나 패야지. 할 일이 없으니까 귀네드나 팹시다. 야 초고대 전과학이다 이제. 게임을 하면서 초고대 성곽이란 걸 본 지가 얼마나 오랜지. 네? 아, 교황령이요? 귀찮아서? 뭐, 쟤도 그냥 한번 치면 한번 치면 없어질 건데, 뭐. 자, 왕자기 한번 봅시다, 왕자기. 동로마의 황제고요. 아라비아의 왕, 불가리아의 왕, 크로아티아의 왕, 이집트의 왕, 잉글랜드의 왕, 프랑스의 왕, 게르마니아의 왕, 예루살렘의 왕, 메소포타미아의 왕, 시칠리아의 왕, 세르비아의 왕, 시리아의 왕, 아르메니아의 왕, 카라칸의 왕. 그 다음에 이 이집트는 위에 거와 다른 겁니다. 그 이슬람령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왕, 브르고뉴의 왕, 이탈리아의 왕, 보헤미아의 왕, 포르투갈의 왕, 레온의 왕, 아라곤의 왕, 카스티아의 왕. 이렇게 왕이가 쭉 있네요. 저런 거 모은 것도 재밌는 거예요. 저런 거 모으는 것도 되게 소소한 재미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슬람 애들 자기를 어떻게 뺏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볼 만한 거거든. 얘들도 이제 7대가 됐나? 드디어 난 이 밑에 땅들을 좀 뱉었으면 좋겠는데 뱉을 것 같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를 보니까 졌다고? 미쳤어? 지면 어떡해? 네, 그네들이 항복했네요. 자, 또 왕위가 추가됩니다. 웨일즈의 왕이고요. 컴이죠. 이가일의 공자이고. 처음에 동남했을 때 문제요?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최대한 외세를 끌어들여서요 제국을 붕괴시킨 다음에 황제위를 상속받아서 다시 복구시켰죠. 반란이요 모딩했습니다. 모딩해서 레벨리우스 특성이 안 붙도록 최대한 조치했어요. 네, 헬라스 백작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아크로폴리테스 가문. 아크로폴리테스 가문은 헬라스 백작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문이에요, 원에서. 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냥 이렇게 하자. 좋게 좋게 해결하면 되지, 그치? 거절했네. 저것들이 죽으려고 거절했습니다. 지금 자기 그냥 내가 봉신 내주면 항복하겠다는 제안을 쟤들이 거절했어요. 얘들 일단 땅을 다 점령해야겠다. 싫은데? 지금 제 악명이 아, 얘들은 내 봉신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예, 재앙민 4.6이군요. 아, 항복할, 그냥 이렇게 하자. 네. 항복시켰습니다. 전쟁하는 거 되게 쉽죠? 에이레의 왕도 추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랜스터. 그냥 이 놈들 난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프로도 봐. 여기 그라나다 하나 남았죠? 아, 여기 남았어요. 네, 그라나다도 해방시켰고 이제 여기만 해방시키면 보헤미아 왕위에 대한 어떤 걱정은 나도 되겠네요. 왕이 예, 요렇게 클레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얘가
아, 세비야 공작. 다시. 혹시 지금 일단은 없네. 주교가 오긴 왔는데 일단은 그 주교령을 임명할 만한 곳이 없네요. 네, 얘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화평했으면 좋겠어. 귀찮아 지금. 다 귀찮습니다. 그냥 전쟁 안 하고 다 봉신이었으면 좋겠어. 평판이 떨어지면 좋은 거죠. 어쨌거나 평판이 떨어진다는 건요, 여기서 평판 수치가 떨어진단 말이고, 수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 평판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지금 표현이 좀 뭔가 어색한데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저 좋은 조건을 거절하다니. 나왔으면 당장 못 간다. 네, 항복했습니다. 브리타니아는 아, 폴스카라니. 자, 폴스카. 전쟁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심심해서 하는 거죠? 네, 힘드네. 어차피 이쪽에 있는 놈들은 봉신화에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다르거든. 문화하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왕자를 갖고 있어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격하세요. 괜히 눈치 본다고 네, 빼기다가는 많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쟤들은 왜 발라니까? 조교 가능한 게 가능한 애가 또 나왔네. 콤네노스군요, 이번에. 미안하다. 그 다음에 타르소스. 자, 이렇게 또 주교령을 두 개 만들어주고요. 참 나도 꾸준히 늘리는 것 같아. 티아나. 동로와 판, 뭐, 제국 대 판도는 되차였죠, 이미. 훨씬 더 많이 나갔는데, 뭐. 일단은 뭐, 목표, 1차적으로 설정했던 목표는 달성한 것 같고. 심심하다고요? 얘들은 뭐죠? 왜 여기가 얘들한테 상속됐죠? 건방진 놈들. 전쟁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군요. 12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아홉, 열, 열하나. 그 다음에 여기 12. 굉장히 좋군. 전쟁하기 굉장히 좋은 날. 굉장히 좋은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군요. 아자르가. 자, 여기 국경으로 병력 모아주고요. 마자르가 저한테 먹기 굉장히 좋은 지형 조건을 갖고 있군요. 충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자르 왕위를 겁니다.
일단 마자르 왕을 걸죠. 일단 마자르 왕을 걸고, 아닌가? 지금? 잠깐만요. 평판이 4.7이라서 너무 높네. 왕이만 걸고 전쟁합시다. 뭐 하다보면 좀 낮아지겠지. 또 반란. 리베르크가 어디에요? 아, 여기. 이렇게 봉신화 해주고요. 그러면은 또 많이 낮아졌지, 평판이. 평판이 얼마죠? 3.3 많이 낮아졌군. 공장형 서너 개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아 얘. 강렬한 악명이 됐어 순식간에. 곤란하군요. 그러게요. 공작위가 뭐 이렇게 많지. 얘도 곧 조제입니다. 건방지네요 얘도. 전쟁 123만, 130만 대 5만입니다. 내가, 제가 이번에 게임하면서 무슨 전쟁광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전쟁광이 아닙니다. 전쟁은 심심하면 심심하니까 한다느니 그런 말들은요, 그냥 게임이니까 가능한 말이지. 특별하게 뭐 전쟁을 제가 숭상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광 아닙니다, 저. 당신. 네, 피글씨의 닉네임이 훨씬 더 전쟁광 같이 보이는군요. 그게 진짜 전쟁광이죠. 피글이란 말이 얼마나 호전적이에요. 피글이란 표현이 얼마나 호전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싫어. 자, 하나씩 함락시켜 갑니다. 동해산 시켜주고. 야, 마자르 왕이 전사했네? 여기 벌써 다 함락시켰고, 근처 땅도 좀 먹어볼까요? 혹시? 상의 자유가 없군.
자,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얘들도 해주면요. 이렇게 포기하고 먹어주면 공신으로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야, 왕위를 넘기네. 전황이 심각하긴 심각하나 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땅들도요 비슷한 식으로 선전포고해서 먹어주면 됩니다. 그럼 쉽게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내전이야? 자, 이글은 전쟁광이 아니라고요? 주인의 가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게 전쟁광이에요. 그게 전쟁광이라고. 일단 왕작을 먹으면 백장령들은 그대로 그 예속된 채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백장령들을 다 조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평판 6.7이네. 꽤 높네요. 왕국하고 전쟁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얘들은 밑에 봉신들을 조져야 돼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안 그러면 전쟁을 끝내기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 진짜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크게 한판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아, 이제 받아들일까 그냥? 그냥 이제 받아들이죠. 그냥 공작들이 전부 저한테 왔네요. 아, 이 정도 결과면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마자르도 먹었죠. 평판 7.4. 자, 무르시아 공작이 또 만들고. 야, 정말 일사천리군. 징수형이 잠깐만요. 네, 조치를 취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 오늘 방송은 한 20분 정도 더 하죠.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스베리에는 또 왜 저기 있고, 폴스카 새끼들은 왜 또 여기 있고. 폴스카! 폴스카 놈들하고도 한번 해볼까요? 왕 캐삭방 어때? 왕자기 갖고 하는 캐삭방 어때? 자, 끝내자고요? 아니요, 끝내기 싫습니다.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얘들은 뭘까? 저는 세계 정복 할 겁니다. 이 빌어먹을 게임을 만든 제작진의 얼굴에 엿을 날려주고 싶네요. 저는 난 세계 정복했다라고. 폴스카 왕국 직할령 15개.
왕 자기 걸고 캐석 빤 겁니다. 얘는 그래도 좀 낫네. 13만이야. 동원병력이 그래도 13만이야. 아이고.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해? 이들은 이쪽으로 와. 이들은 이쪽으로 와고. 저는 방송일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어쨌건 계속 할 겁니다. 세계 정복할 때까지요. 조건은 평화 좋아. 이렇게 평화 제한 해주고. 받아주나요? 실험작이라. 어! 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군요, 여러분. 실험작이라. 아니요, 이건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가 있는데, 얘가 실패하는 건요, 미친 듯한 반란을 전혀 제어를 못 한다는 겁니다. 크킹2는 그 파벌이란 걸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아무 이유 없이 반란이 일으키잖아. 난 그게 싫을 뿐이야. 그냥 그거 자동저장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단 저장 한번 해줄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에스테로곰 얘가 아까 원래 그 폴스카 왕인데 공작을 기회될 때마다 하나씩 빼앗죠. 근데 거절했네, 개자식이. 얘는 뭐야? 이 왕령 공격하고. 여기 뭐야? 졌어? 지금? 졌다고? 지단이. 레옹. 레옹이 아니라 레온입니다, 저거. 번역할 때 잘못했네요, 사람들이. 싫어. 쟤들은 왜 반란이죠? 쟤들은 왜 또 반란이죠? 뭐가 문제라서 반란이죠? 난 쟤들 분명히 잘 대해줬는데. 극행원은 그게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뭐 현실적인 이따위 말을 하는데 개나 소나 아무 명분도 없이 그냥 개나 소나 주군한테 관여이깔 되는 게 현실적입니까? 말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대구가 바로 독립해서 대구공화국 선포하면, 대구 전대전 아니면 대구공화국 이 땅을 선포하면 그게 현실적인 거야?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게임을 좀 변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어려운 난이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저한테 강요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왕장 넘기고 끝내자, 임마. 그, 다 인정해줄 테니까 그냥 닥치고, 봉신으로 들어와. 그래. 그러면 또 획기적으로 평판이 낮아졌겠네. 낮아진 게 근데 저거라니. 토스카하고 전쟁을 끝내면 대략 대략 진짜 간지판도 완성되겠네요. 왕작조 왕작을 먹었습니다. 설마 얘 지금 백작으로 14개예요? 영지 그게 그 뭐야 땅이 백작으로 14개예요? 얘도 좀 변태 같네. 그냥 바로 갑시다. 이거 봐줄 필요가 없네. 그냥 지금은 세계제국이죠. 진짜 세계제국이죠. 방금 절망적인 소비자였던 것 같은데 누구한테. 카리스 다음에 요거는 또 결혼을 시켜주고 결혼시켜두면요 자기들끼리 이제 잘 늘어나요. 계속 가신들이 좀 많아집니다. 가신들이 많아져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벤트는 좀 많아지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걸 레옹 아닙니다. 레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냥 읽는 방식의 차이인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 땅이면 그 나라 발음대로 읽어줘야지. 레옹이라 읽으면 아 그건 프랑스식일걸? 둘 다 로망스어 계열이긴 한데 얘 좀 그렇잖아요. 자 요렇게 해줍시다. 그러면은 봉신으로 들어오겠죠? 좋은 말 할 때 닥치고 뱉어라. 동유럽까지 드디어 대략 다 평정했군요. 동유럽까지 대략 다 평정했네요. 얘들은 뭐죠? 얘들은 도대체 왜 독립한 상태로 있는 겁니까? 그냥 너희들만 가도 되잖아. 대본 함락시키고 아 항복시키고 트레신 니들은 도대체 뭐야? 포준한 스키 포준한이 맞는 말 아닌가? 포준한 스키예요 저거? 옛날 지명인가? 네 여기도 항복시키고 항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패면됩니다. 그럼 항복하겠죠? 쉽죠 그죠?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못해 나. 진짜 난 이 반란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반란을 일으킨지 모르겠어 난. 모데나의 저거 안명 그 박아주면 되겠네요. 첼맨스키 헬맨스키인가요? 첼맨스키죠. 마리엔 브루크가 그 뭐야 도이치 기사단인가 그 깡패들이 머물던 곳이죠. 토탈워에서는 마린 브루크라고 변형되어 있었던가? 잘못 변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다 군대 총동원하면요? 글쎄요 그건 해봐야 되겠는데. 아 150만쯤 나오지 않을까요? 자, 트레신 네, 이쪽은 또 이쪽으로 공격해주고 아, 내전은 끝이 없어라. 아마 그쯤 나올 거예요, 150만쯤. 아, 이 정도 국토에서 그게 그런 게 안 나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일단은 마리엔 브루크는 봉신화 시키고요. 그 다음 얘를 조지로 갑시다. 뭐, 주면은 그만할게. 이쪽은 이쪽으로 전진 배치 시키고. 그 다음에. 모데나는 그냥 점령하고요. 그, 요, 주교 임명해줍니다. 세이브 해줄게요, 일단. 너무 무서워서. 여긴 또 뭐야? 여긴 또 왜 자기 마음대로 독립을 해서 저렇게 고름하게 있습니까? 네, 삼비아도 그냥 고장 항복해버렸네. 그럼 이쪽으로 와야지. 크킹하면서 이 정도 판도를 만들어 본 거는 전 처음이네요. 거절했다. 거절하면 밟아야지. 자 갈리치. 아 얘들하고 싸우고 있었죠. 까먹고 있었네. 자 요것도 예 봉신화 시키고. 자 그러면은 지금 평판이요 5.7까지 떨어졌네. 어휴 씨 많이 떨어졌다. 5.7이면 예전 같으면 킥업할 수치인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네요. 세계정부 혹은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 해야 되고. 근데 할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방송 여기까지 그만할 겁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거든요. 잠을 제가 거의 못 자가지고. 여튼 크루세이드 킹즈 1은 세계정복 하면 끝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유로파라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파라독스 게임들은 다 해볼 생각입니다. 코인브라 함락시켰고 여기도 이제 함락돼야 되는데 잘 안되네요.
솔직히 지금 총동 운영 하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군대가 많아서. 그냥 AI가 다 알아서 다 전투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세르니코프가 좀 컸네요. 뭐 커봤자 니는 아무것도 아니지. 얘들은 그로지아야? 아, 그로지아군요. 야, 16개네, 땅이. 스베리에. 이것도 스베리에인가? 12개. 많이 주무셨네. 여기도 곧 함락 되겠죠? 매매를 함락시켰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왔네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많이 왔군요. 야, 다 밀었네. 거의 다 밀었네. 지금 몽골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다 밀어버렸네 지금.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북아프리카하고 여기 요 땅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쭉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아, 몽골 막으라고요? 아니요, 그게 더 힘들어. 몽골은 협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몽골을 가둔다면 우리가 상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얘들한테 상대하라 그러면 얘들 엄청 깨질걸. 일단 요까지 게임하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저장할게요. 자,